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에서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인접국 시리아까지 사망자가 한국 시간 7일 오전 11시 기준 4,000명을 넘겼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망자가 지금보다 8배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 형제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우리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급파와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는 일주일간 국가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제선 운항 편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60%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태국 등 중단거리 노선 여행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하며 전쟁준비태세 완비 등을 결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활동을 재개한 건 새해 첫날 이후 36일 만입니다. 구글이 오픈AI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에 맞설 대항마인 바드 출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CEO는 향후 수주 안에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앙방송은 2023년도 주요 군사정치과업과 군건설 방향에 대한 전망적 문제들이 심도 있게 토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쟁준비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며 군사정치 사업에서 일대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실무적 과업들이 연구 토의되고 결정들이 채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새해 첫날 금수산 태양공전 참배 이후 36일 만입니다. 구글이 현지 시각 6일 오픈AI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에 맞설 대항마 출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바드가 신뢰할 만한 테스터들에게 개방될 것이라며 향후 수주 안에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구글이 챗GPT와 경쟁할 AI 챗봇을 조만간 출시할 것이라고 전해졌지만 공식 발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드는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인공지능 언어 프로그램 람다에 의해 구동됩니다. 구글은 개발자들이 바드를 이용해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내달부터 생산 언어 API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일 방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